지금부터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둘러싼 구명로비 의혹에 담긴 녹취파일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최상병 순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뤄진 통화 녹취까지 모두 분석해보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는 이미 그때부터 해병대 사성 장군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순직 사건이 일어난 뒤 자신이 VIP에 얘기해주겠다며 사퇴를 만류했다고 하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승진을 얘기했던 것과 맥락이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중장인 해병대 사령관을 사성 대장으로 올려서 육해 공군과 함께 사군 체제로 만들겠다는 건 지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 출범 후엔 이를 위한 군기령이 개정됐고 연구 용역도 진행됐습니다. 최상병 사건 전부터 이종호 씨는 이른바 골프 모임 추진 멤버들에게 이 해병대장 자리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나에 전화기회가 우리 사성 장군 탄생하잖아. 그런데 최상병 사건 발생 후 나눈 대화에서 그 자리에 바로 임성근 당시 해병 1사단장을 앉히려고 했던 구상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자신이 만류했다고 하면서 했던 말과 이어지는 맥락인 겁니다.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요. 별 3개인 현재 해병 사령관부터 만든 뒤 대장으로 바뀌면 노려볼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근데 요새 갈수록 매스컴이 너무 두드리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언론에 보내는 입장문에서 이 씨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구명로비가 있을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